요거 얘기하고 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언검동일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언론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곳곳에서 의사협회 들고 일어나죠. 부동산. 보이지 않는 적폐들이 쫙 들고 일어나요. 이거 보면요. 아, 저쪽이 벌써부터 이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겠구나. 그런 느낌 받으셔야 돼요. 왜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때리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권 프로젝트가 이제 저쪽은 벌써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준비하면 늦다고 생각을 해서 저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이 전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그래서 윤석열을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면 킹메이커든 아니면 킹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또 의외의 대권 후보들을 만들라는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때려야만 어떻게 돼요? 그럼 지지율이 빠지면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과 선긋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민주당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의 분란과 자기네들의 대권 후보 프로젝트가 지금 같이 가동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댓글 부대가 다시 도는 것 같아요. 그 전과 다르게 댓글이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 뭐 하는 건가요? 윤석열이 뭐 쳐내나요? 법무장관 저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우리 편인 척하면서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인데 답답합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갈라치기 세력들. 탄핵 얘기를 한 번만 할게요. 잠깐만. 아니 만약에 오늘 길게 하는데. 아니 시간이 저도.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뭐 이렇게 방송 좀 늦죠. 일주일에 세 번. 화요일 저녁에 좀 계세요. 어날바는 저희 아니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어날바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희는 정클만 하고 있어요. 시사타파에 있는 프로그램 다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개국본이라고 해주십시오. 시사타파는 개국본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뭘 해도, 저는 시사타파야. 아유 뭘 해도 안 됐다 오늘 진짜. 어떻게 해요. 헷갈리실 때는 여러분 저희 방송도 보시지만 임은정 검사 SNS, 추미애 장관님 SNS,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의 SNS를 보면 99.9% 사심 없이 팩트에 근거해서 자기의 비평을 올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미통당과 조중동이 우리는 탄핵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것들 오버한다고 그랬지만 증거가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일보에서 12명의 법률가 출신들과 평론가들이 울산 사건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만 있어서도 탄핵감이라고 지들이 써놓고 나서 이제 와서 웬 탄핵이라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말한 대로 조국 전국에서 가운데 있는 중도층이 약간 흔들리거나 그때 흔들려서 4.15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지면 울산 사건을 개입으로 탄핵의 밑자락을 깔려고 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맞아요. 정확히 그렇게 했고 우리가 지금 말한 저는 입에 알고 같이 대응 잘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또 그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탄핵감이라고. 네. 그런데 무슨 잊지도 않은 얘기를 우리가 오버한다고. 우리 이미 들킨 거죠, 사실 이것들은. 제가 이 그